일단은 프로젝트 새로 해서 일단 저장을 하나 하고요. NTSC 와이드로 하나 그냥 열게요. 그다음에 일단 영상을 지금은 아쿠아리움 불러올게요. 다른 건 없고요. 이제 그 프리미어에서 작업하실 때그 타이틀 관련해서 기능만 좀 설명을 드리고 갈게요. 일단 이걸로 할까? 자, 일단 이거 그냥 올려도 되긴 할것 같고요. 일단은 요쯤에서 볼까요? 앞에 그냥 자를게요. 자, 뉴 타이틀 들어가서 자, 여기다 곡선 자막 만드는 거 방법을 하나 보죠. 에펙은 뭐 곡선 자막 그 마스크 패스로 이용해서 하시면 되는데 프리미어는 여기 패스 타입 툴이 있죠. 그래서 프리미어에서 혹시 자막을 하실 때 이거 패스 타입 툴로 하시면 되는데 이거 좀 순서가 있어요. 순서를 보면은 일단 패스 타입 툴 상태에서 좌측 부분 딱 클릭을 해주고 뭐 물결로 하겠다 그러면은 여기 중간에서 쭉 당겨요. 그래서 원하는 곡선으로 패스를 잡고 오른쪽에 클릭 뭐 이렇게 하시면은 간단하게 패스가 나오고요. 이 펜이 아니에요. 이 펜으로 하면 이거는 선 그리기고 위에 거 이걸로 해야지만 글자가 들어가요. 이거는 가로 글자, 얘는 이제 수직 글자 할때 쓰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이 패스 타입 툴 상태에서 요 선 위에 가면은 이게 T자로 바뀌어요. 마우스가 클릭하셔가지고 블라블라블라 치시면 서체가 호러 서체가 나오네요. 이렇게 해서 글자를 넣으실 수가 있죠. 그래서 폰트가 지금 영문으로 되어 있죠. 이렇게 해서 뭐 글자를 곡선으로 만들 수가 있겠어요. 요거 수정하실 때는 포인트 요걸로 선택해야 돼요. 패스 타입 툴로 해서 포인트를 클릭하시면은 앵커가 나오거든요. 앵커를 통해서 이렇게 조절을 하시고 뭐 이렇게 올려서 또 아치 형태로 만드시거나 설정을 하시면 되겠고요. 그래서 방법이 좀 다르니까 이런 뭐 요령으로 제작을 하시면 되겠어요. 일단 곡선 자막을 하나 해봤고요.